조기에 공홈에서 내려가는 상품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알수 있다면은 상품이 공홈에서 내려가기 전에 구입을 해서 중개업체에 팔아도 이득이고, 이번 조던 포처럼 나이키 공홈에서 상품이 조기에 내려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중개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제가 리셀 관련된 리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좀 많이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이제 나이키 공홈이나 중개업체 같은데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뭐 신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알아서 잘 사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산 제품이 뭐 좋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시점이 조금 저렴한 시점이라면 좋으니까, 그런 전반적인 얘기들 이제 리뷰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공홈에서 좀 흥미로운 걸 봤는데, 먼저 이걸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덩크 같은 경우는 품절된 상태에서 오후까지 상품이 공홈에 노출이 돼 있었거든요. 이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전에도 뭐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도 품절된 상태에서 제품이 노출된 경우들은 많이 봤는데, 좀 흥미로운 게 조던포입니다. 조던포 같은 경우에 보신 것처럼 1시 이전에 품절된 상태에서 제품이 공홈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때 품절된 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품절됐다가 사이즈가 생겼다, 이제 취스타하기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품이 딱 사라져 버린 거죠. 이번에 조던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홈에서 제품이 사라져 버리면서 난감하신 분들 꽤 있었을 겁니다. 제품 사려고 기다리시던 분들 중에 뭐 중개업체 가격이 내려가면은 중개업체 사고, 중개업체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홈에서 사야지 하고 기다리셨던 분들 중에 뭐 제품이 공홈에 사라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개업체 사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때 그 조던포가 공홈에 노출돼 있던 시기에 중개업체 가격이 뭐 6천원, 만원 그 정도 가격이 더 붙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 더 받겠다고 해서 올려놓은 거였는데,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정도 가격이면은 취스타기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발매날 그 시점이면 가장 사람들이 비싸다고 인식을 하던 시기에 겨우 그 정도 붙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공홈에서 제품이 사라져 버리면서 중개업체 가격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발매날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업체에서 비싸게 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은 더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이키가 뭐 리셀가를 올리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이전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공홈에서 그 제품이 사라진 거 보신 분들 있다면은 그 부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 리셀 관련된 리뷰할 때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걸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생긴 건지 아니면은 예전에 있던 건지 그걸 모르니까. 만약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면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기에 공홈에서 내려가는 상품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알수 있다면은 상품이 공홈에서 내려가기 전에 구입을 해서 중개업체에 팔아도 이득이고, 이번 조던 포처럼 나이키 공홈에서 상품이 조기에 내려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중개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리셀가가 50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아니면은 발매가 이하로 떨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는 거는 불가능한데, 지금 스니커 씬에서 중개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알수 있는 것들도 몇 가지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매가에 리셀가가 5천 원이 붙었을 때, 만 원이 붙었을 때, 뭐 2만 원이 붙었을 때, 뭐 거래량이 50건이 됐을 때, 100건이 됐을 때, 아니라면은 뭐 특정 사이즈의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아니면은 특정 사이즈의 가격이 비싸졌을 때. 요즘은 중개업체를 보고 나이키 공홈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개업체의 그런 변화들이 나이키 공홈 판매에 분명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면은 제가 리셀과 관련된 리뷰할 때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전에 나이키 공홈에서 일찍 사라지는 제품을 보신 분들이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리뷰할 때좀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